자, 여러분, 오늘 티토크는요, 여러분 마음 공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러 오시는 아기들이 항상 이제 머리 공부를 하고 인생을 살때 집착으로 뭘 취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소유하고 더 잘나지고 남보다 위에 있어서 지배하고, 그리고 뭘 가지고, 여자, 남자도 소유 개념으로 찾잖아요. 소유 개념. 그리고 이제 돈 벌고 하는 것도. 전부 소유 개념으로. 그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지식도 습득 개념. 습득. 이렇게. 이게 내 머리로 안 걸. 그래서 학교 다닐 때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가리고 쓰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안 알려주려고. 그게 저는 참 이상했어요. 알려줘도 알 사람은 알지만 모르라기는 모르는데. 그 정도로 집착으로 살았어. 뭘 가진다고. 근데 그 자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본성을 막고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과. 그 본성의 세상을, 마음의 세상을 막고 있는 동물성, 짐승성이거든. 근데 그거 그 에고가 와서 마음 공부할 때그 에고가 해요. 그 에고가 뺏겠다고. 뭘 집착하면서.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이 공부하면 돈이 생길 줄 알았는데 왜안 생기냐고. 자기 남편이 왜이 공부했는데 빨리 응? 승진도 안 하고 그러냐고. 막 화를 내면서 벌써 2년을 했는데. 그 그러니까 어떤 자기 집착을 성취하는 도구쯤으로 여기고 그 집착의 애고가 죽어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그 짐승성 수치에고에 대해서 뚜렷이 모르니까 그냥 그걸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내려놓으면 무슨 재미를 살려고요? 아니, 내려놓으면 내가 지금 돈 벌고, 출세하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하려고, 우리 아들 좀 어디 공부 좀 잘해서 잘 되게 하려고 여기 왔는데, 내려놓으면 내가 뭔 재미로 이 공부를 하고 살아요? 동물성 에고에게 있어서의 낙은, 유일한 낙은, 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남 위에 올라서서 지배하고, 이런 거예요. 소유하고, 집착하고.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그때 많이 낙오됐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오면서 이제 사람이 존재가 바뀌잖아. 이 공부를 하면 그 동물성 에고가 죽고. 존재가 바뀌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자기 공부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뭘 감정을 어떤 아기든 그래. 아, 두려움 못 느끼다. 이렇게 잘 느껴. 아, 수치를 못 느끼다. 잘 느껴. 아, 돈이 들어왔어. 뭐 이런 어떤 사소한 그거로 자기가 공부됐다 아니다 막 판단하는 아기들이 있어. 그게 아니라 한번 자기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지금의 내가 변하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고, 변하지 않고 똑같이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똑같으면 여러분 잘못 가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의 존재거든요. 육체의 존재가 아니야. 집착하고 뭘 소유하겠다고 하고 지배하겠다고 하고 이기겠다고 하고 살아남으려고 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건 동물성이기 때문에 육신에 집착해요. 마음을 무시해요. 마음을 모르고. 그래서 그 집착으로 마음 공부를 하면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해도 관계 맺는 방식이 안 바뀌어요. 존재가 안 바뀐다고. 마음이 바뀌어야 거기서 모든 게 바뀌는데, 그 마음을 보지 않고 내가 뭘 취하고 얻겠다고만 하니까 사는 방식이 항상 동물처럼 지배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하고 집착해서 뺏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더 훌륭해져서 남 사랑과 존경 받겠다고 하고, 전부 다 뺏고 받고 가지고 버리고 비우는 쪽으로 안 가요.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온 모든 인연들이 마음으로 보지 않고 과거에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요. 똑같이 대해요.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공부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자 아기들이 저를 대할 때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공부되고 있다고 느끼고, 예전과 똑같이 대하면, 아, 이야기가 아직 공부가 덜 되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요. 처음에는 저를 굉장히 두려워한 아가가 조금 지나서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르면 공부되고 있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애고는 동물성 애고거든요.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억압받고, 직장 상사나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자에게 지배당했던 그 약자 애고가 여전히 나를 그렇게 투사하면서, 마음의 존재로 나를 보지 않고 육체의 존재, 상사를 보거나 자기를 무섭게 했던 강자인 엄마를 보거나 이럴 때그 방식대로 대하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보면, 마음을 자꾸 인지하고 느끼다 보면
혜라 엄마의 소중함을 알거든. 왜냐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영채님을 느낄 때마다 그분한테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올라오는 그런 엄청난 감사함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짐승처럼 살던 저에게 그리고 사는 방식이 이렇게 뭘 취하고 가지고 이러면 행복할 줄 알고 끝없이 살았는데 전 다 가져봤죠. 전 남편은 의사였고 돈도 많이 벌었고 저도 약국에서 부족함이 없었고 뭐 해외여행 가고 뭐 어디 뭐 몸이 부자유한 게 있나 너무나 다 가졌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편이 뭐 저한테 잘해줬어요. 사랑도 주고 근데 왜 그렇게 괴롭고 힘든지 인간이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짐승처럼 사니까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순돌이가 뼈다귀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우리 순돌이 개가 따뜻한 볕집에 이렇게 담요 깔아주면 좋아하고 누워있고 뭐 이렇게 동물적인 쾌락이나 육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소유와 내 집착을 위해서 사니까 괴로울 수밖에 내가 인간인데 인간이라면 자기를 마음의 존재로 인정해서 나에게 오는 모든 인연을 마음의 존재로 인정하게 돼 있거든요. 나를 마음의 존재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가 너무 소중해요. 내 마음이 소중한 만큼 그러면 나한테 오는 마음의 존재들이 전부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들과 소중한 관계를 맺게 돼 있거든. 그렇지만 짐승성 동물의 에고는 소중한 관계보다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용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하죠. 그래서 뺏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버리고 가차 없이 이용 가치가 있으면 취하고 그래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정치판에서 벌어진 일들이 정치뿐이 아니죠. 생활 속에서 항상 그거야. 내가 필요할 때만 손을 잡고 필요 없으면 버리게 되고 그리고 조금만 힘들고 아프게 하면 냉정하게 돌아서고 갈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인간관계가 되니까 어땠죠? 다 인간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다 끊어지고 제가 사실은 살면서 가장 뼈아프게 후회한 게 여기 와서 저에게 온 그런 소중한 인연들을 엄마 아빠조차도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내가 마음으로 제대로 못 느꼈으니까 그분들에게 그거를 전하지 못한 게 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소중한 존재로 낳아줬다는 거를 내가 소중한 존재로 느껴져야 너무 고맙고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소중한 나를 낳아줘서 그래서 그분들이 소중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걸 몰랐어. 내가 소중한지 몰랐어요. 짐승처럼 나를 취급했어. 못하면 혹독하게 하고 잘하면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하고 뭘 가져야 된다고 그러고 남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나를 어째 이용 도구로 여기고 살아서 어떨 때는 원망도 했어요. 왜 날 낳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서 왜 날 낳나 이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께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한 인연으로 왔는데 그거를 감사함을 하나 못 전했으니 이 공부하고 나서 정말 내가 너무 짐승처럼 살았구나 근데 인간의 도리를 못했구나 참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뿐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소중하게 나에게 소중하게 해줬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가치를 그때 몰라서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심지어 그런 줄도 모르고 버리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원래 냉정한 여자라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냥 인연을 단절하면서 그게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하고 수치주고 동물로 여기니까 남들도 그냥 육체의 존재 나한테 버림받고 얼마나 아플지 그런 거 생각 안 했다는 거 그리고 누가 날 버려도 아프다고 안 느끼고 그래 쿨하게 안녕 이렇게 쿨하다고 생각했고 너무 함부로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제일 많이 참회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제가 이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혼딱 망하고 죽을 지경이 돼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도 내 괴로움을 토로할 데가 없더라고요. 단 한 명이 없어요. 친구들이 많았지만 마음을 그렇게 연 친구가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가 없던 거죠. 왜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가 없을까? 내 아픔을 토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모든 존재를 준 거거든. 자존심 때문에 아픔을 토로하지 않았고 내가 아픔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 친구도 나한테 아픔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형식적으로 좋은 얘기하고 용기 주는 말만 하고 진심 나의 뼈아픈 마음 같은 거는 얘기를 안 했거든. 나의 그 당시 엄청 힘들고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존심이란 명목하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낸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정말 힘들어졌을 때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으니까 구원도 못 받고 굉장히 혼자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 살아서 그렇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외롭고 나는 불쌍한 여자, 나는 정말 너무 힘든 여자라고 생각했지 그게 내 탓이라고 생각 못하다가 이 공부하면서 내 존재가 너무나 육체적, 동물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여겨서 소중한 마음을 몰라서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으로 이 공부하고 나서 내가 그 마음이란 존재를 받을 때 너무 소중한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 아가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마음을 나한테 주니까. 그리고 우리 아가들이 혜라 엄마가 소중한 건 마음을 주니까. 아픔도 다 얘기하니까. 소중한 마음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 제자 아가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제 인생이 진짜 거기에서 달라졌어요. 옛날보다 가진 거 없고 그렇다고 뭐 여기 산에 있으니까 풍요롭게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옛날같이 뭐 어디 여행 다니고 이런 거 못 누리는데 훨씬 마음이 행복을 많이 느끼고 훨씬 내 존재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함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존재, 상대의 존재를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마음은 무조건 소중하더라고요. 아픈 마음일수록. 그냥 그걸 머리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마음은 소중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 어떤 아기가 준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한 거야. 제가 너무너무 아플 때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카톡 보내서 저를 가끔씩 위로해 준 아가들 혜라 엄마가 없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엄마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다 힘내라 이러면서 제 아픔을 이해해주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아가들 그리고 막 그 돈이 없고 굉장히 힘든데 꼬기꼬기 혜라 엄마 위해서 백화점에 갔다고 평생 백화점 처음 갔대요. 자기는 한 번도 백화점 가서 비싸서 안 샀는데 혜라 엄마 때문에 갔다 그러면서 그 영양제 한 병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게 그 영양제가 아니잖아. 그런 거 이렇게 받을 때 그 마음으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잖아요. 예전엔 그걸 몰랐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 소중한 마음을 인정해서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 마음이니까 그렇게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잘 버리지 않게 됐어. 첫째, 좀 서운하게 하거나 내가 힘들어도 안 버리고 책임지려고 내가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끝까지 버티는 그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막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도 그게 견디고 견디고 견뎌서 어느 날 마음이 통하면 그 사람과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생각만 해도 좋아. 저는 지금도 뭐 깨달아서 행복하다고 해. 근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저랑 동고동락한 아기가 뭐 작게는 5, 6년 길게는 막 10년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아가들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지. 그냥 가족이고 내가 그들의 아픔을 다 알아. 가족보다 더 많이 알아요. 무슨 일이 있었고 엄마는 어떻게 했고 남편은 어떻게 했고 부인은 어떻게 했으며 자식이 어떻게 했고 우리 내가 이렇게 했고 해서 그런 모든 수치했던 과거와 수치당한 과거와 아픔을 다 알아. 그게 너무 소중해요. 세상에 있는 막 엄청나게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꽃들보다 내 화단에 핀 그 벌레 무고 꽃 한 송이가 소중한 것 같은 의미죠. 그래서 내 인생이 참 잘 살았구나. 깨닫건 못 깨닫건 난 그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는 건 인간답게 정도를 걷고 소중하게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인생을 신이 주신 인생을 소중하게 인간답게 살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지 깨달음이 무슨 훈장도 아니고 깨달아서 여기 붙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떠나서 참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졌구나 되게 행복했어요. 존재 맺는 그게 이게 인연 맺는 그게 많이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생각을 할 때 항상 그 아기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 아기가 아플 거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같이 울어주고 이러면서 그 아기도 나한테 마음을 주고 하면서 그렇게 관계 형성이 내가 예전에 왜 인생을 잘못 살았나 이걸 못 배웠구나
엄마 아빠가 이걸 안 가르쳐 주셨구나. 공부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된다고 했어요. 돈 많이 벌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좋은 남편 만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 대로 다 했는데 안 행복했거든요. 그걸 안 배워서. 근데 여기 와서 행복해졌어요. 남편하고도 이혼하고 혼자 됐고 돈도 없고 물론 많이 벌지만 그건 법인 것이고 앞으로 사업하는 데 필요한 재료고 영채님이 우리 아기들을 공부 제자를 공부시키라고 주시는 돈이지 뭐 저의 일신상은 사실 돈도 많이 필요 없거든. 근데 행복해진 이유는 제 존재가 관계 맺는 그 인연을 마음으로 보니까 인연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행복해진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마음 공부를 가르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처럼 살으라고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소중하게 맺어서 이 인연으로 행복해지고 그 인연으로 행복하게 살다 보면 열매가 열리죠. 제가 예전에 기독교인이었을 때 성경에 맨날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고요. 그러면 열매라고 하면 이 짐승성 애고가 생각하는 게 맨날 이런 거지. 돈 많이 버는 거야? 출세를 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한 게 열매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리석게도. 근데 지금은 알지요. 그 열매라는 게 뭔지. 나에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많을 때 나를 되게 소중한 사람으로 없으면 안 돼. 너무 슬퍼. 저분이 없어지면 내 인생이 너무 깜깜하고 슬퍼. 이런 내가 그런 존재로 인식되고 나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인연들이 많을 때 그때 그게 열매거든요. 인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인간이 소중한 이유가 마음이라. 유일하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그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그게 열매라는 걸 모든 인연이 열매라는 걸 이 공부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 안 다음부터는 인연을 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또 그 인연을 위해서 내가 집착하면서 제대로 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그게 참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적절히 미움을 쓸 때 써주면서 사랑도 하면서 어떤 아기는 너무 사랑하니까 미움 쓸 때 가슴 아파서 미움을 못 써주다가 나고 시킨 아기도 있고 써줘야 되거든. 그 아기를 혼내줘야 되는데 가슴 아프니까 못 혼내주다가 나고 된 아기도 있고 또 이 아기는 조금 더 내가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미움을 너무 일찍 썼어 좀. 그러니까 또 실망은 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뼈아픈 경험 속에서 또 아픔을 느끼면서 하여튼 저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살았죠.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드는 생각은 제 나무가 엄청 컸다는 거. 여기 왔을 때 뿌리가 다 잘려지고 제 생각에는 나무라고 할 수도 없었죠. 짐승으로 살았으니까 아무 인연도 없고 우리 아기들도 나를 믿지 못해서 마음을 다 열지도 못하고 나도 우리 아기들에 대해서 다 믿지 못했던 것 같아 처음에. 그러면서 그랬던 그 가지도 잘리고 뿌리도 없던 나무가 지금은 되게 이렇게 뿌리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아파서 아름다운 나무라고 있어요. 그게 제 모습을 그린 거예요. 예전에는 다 뿌리 자르고 이런 나무가 막 뿌리가 이렇게 하면서 아주 크게 펴서 이렇게 아파. 근데 많이 아프죠. 왜냐하면 이런 말 있죠. 가지는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고 자식이 많은 부모가 많이 힘들잖아, 그치? 근데 나도 나를 쳐다보는 우리 아기들이 많고 제자 아기들이 많고 하니까 그 아기 중에는 공부를 물론 잘하고 이런 아기도 있지만 가슴 아프게 하는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나도 힘든 아기들. 날마다 무슨 일이 생기죠. 항상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항상 바람잘날이 없고 그러니까 힘들고 아프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기들이 날 다 떠나면 아픔은 하나도 없는데 행복이 하나도 없겠구나. 그러니까 나의 존재 의미와 살아갈 이유가 별로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깨달음의 경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경지라는 게 사람에 따라 다르고 행복하게 소중한 인연 맺으면서 저는 경지를 막 그 돌을 닦아서 막 깨달아야지 이렇게 했던 게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을 안 만났으면 난 벌써 아산을 했을 거야.
깨달았다고. 나는 행복했어. 나는 갈비찌까지 이렇게 잘라도 행복해.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게 사실은 솔직히 우리 아가들 덕분이에요. 가야 아가가 그러잖아. 우리는 다 엄마의 고부리 시키기 위한 밑거름이다. 속속에서 밑거름을 만다. 그건 맞는 말이야. 왜냐면 내가 우리 아가들을 공부시키는데 공부가 안 되면 그게 내 우주에 나타났으니까 내 책임이잖아. 내 마음이 아직 안 닦인 거니까 또 내 마음이라고 인정하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류의 집단 무의식까지 온 거야.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공부 안 되고 아픈 아기들이 있는 한 엄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아 이제 내가 돌을 더 닦아야지 얘가. 이러다 보니까 모든 아기들이 편안해야 되는데 안 편안한 아기에 있는 한 저는 계속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닦고 여러분이 안 되니까 또 내가 더 빨리 잘 알려줘야지 내가 아는 거랑 아는 거와 가르치는 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미 알았던 이 짐승성 수치도 이렇게 강의하고 알려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 설명이 안 나오는 거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 도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막 그런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마음 공부하니까 모든 것이 소중해지더라 이거지. 특히 인간이 나에게 온 인연들이 너무 소중해지더라. 그리고 내 삶의 의미가 되고 그 삶의 의미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도 견디게 되더라. 견디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아프지만 소중해지고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인연을 소중하게 맺고 그 인연을 위해서 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어떤 힘이 생기고 같이 그 미래를 설계하고 이런 인연들이 생기고 서로 끌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고 있다고. 이 공부가 훈장도 아닌데 내가 뭘 잘 느끼고 내가 뭘 더 이걸 통해서 뭘 성취를 하고 뭘 에고가 어쩌고 저쩌고 그걸 떠나서 자기가 관계 맺는 방식을 봐야 돼요. 예전에 하던 식대로 계속 남이 힘들고 아플 때 귀찮다고 계속 버리고 있으면 나는 뭔가 공부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야. 육체의 물질 덩어리만 나를 보고 상대도 소중한 마음을 인지 안 하고 마음은 다 평등해서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인데 인정 안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내 인생을 자꾸 돌아보게 돼요. 공부를 할수록.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인연을 소중하게 맺게 되니까 과거에 나한테 왔던 소중한 인연들을 제가 함부로 했던 거에 대해서 참회하게 되고 또 과거에 버렸던 나, 너무너무 아팠던 나를 너무 냉정하게 버렸던 내가 불쌍해서 돌이켜보고 이해해주게 되고 내 살아온 삶을 자꾸 관조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리고 왜 이런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와서 이 아기들을 만났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너무 아프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막 이런 거 있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절벽을 이렇게 기어오르는데 눈앞만 봐야 돼. 이게 옆만 봐도 여기는 다 낭떠러지야. 그래서 요 조금만 딱 놓쳐. 저는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손톱이 빠질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만 봐야지 너무 두려워서 이거 놓치면 죽어. 왜 내 등에는 내 가족이 있고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와 동생들이 애기 같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난 살아남아야 돼. 막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사치였어요 저한테는. 뭐 이렇게 인연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이게 아프다는 거를 느낄 수가 없어. 사치라.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요. 내가 속으로 야 참 독하다. 여유가 없어. 울 여유가 없어. 울고 슬픔에 잠겨있는 것도 편안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아빠 잃은 나를 불쌍하게 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미 엄마랑 동생들 책임져야 되니까 이렇게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아픔 속에 빠져서 내 아픈 나를 네가 얼마나 아프니 이렇게 바라봐 주지도 못하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 아픔을 소화하면서 산 게 아니라 아픔에 빠져서 견디는데 정신이 없던 거야.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그 아픈 나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아픔의 발자국이 보이더라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디딜 때마다 여기가 다 이렇게 피가 보이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걸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살아온 제 발자국이 보이고 그 발자국, 그 아픔을 알고 보니까
나를 누군가 인도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신성이, 영체님이 나를 놓지 않고 인도해서 내가 그렇게 아픈데도 살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걸 알게 됐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린 그림이 내 인생의 발자국. 거기 보면 이렇게 제가 핏물로 떨어뜨린 것처럼 그렸어요. 제 발자국, 제 발을 직접 찍고 그 발에 이렇게 핏물을 적어서, 그리고 거기에 황금으로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서 도망도 못 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렇게. 저희 친엄마가,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제가 이 공부를 못 했을 거예요.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지금 알았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이 길을 가기 위해 저희 엄마 아빠를 빨리 데려갔다는 거, 블랙께서. 내가 그러지 않으면 그분들을 책임지느냐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했을 거니까, 절벽을 이렇게 기어오르는 작업만 계속 했을 거니까 더 늦기 전에 이 공부를 해야지. 50, 60 됐으면 체력도 달리고 못하니까 그분들을 빨리 걷어갔구나, 본래가 오셔갔구나, 이런 생각에 여기 와서 한참 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부모님도 데려가면서 우리 본래가 나를 보냈고, 내가 도망갈까봐, 이걸 이 길을 걷다가 너무 아프니까 도망갈까봐 인연들을 보내서 내가 사랑하게 만들고 마음을 인정하면서 소중한 존재로 나와 남을 그 인연을 맺게 만들고, 그 인연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래서 나는 끝내 깨닫고 득도 못하는 많은 분들이 반드시 그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뭔가 자기가 이 돌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이 아픈 길을 갈 수 있어, 인간이. 그렇지 않고 나 혼자 깨닫기 위해서 이 길을 못 가요. 너무 아프면 내가 혼자 아프려고 가? 그냥 안, 이 정도면 됐지, 그냥 살지. 이게 목숨보다 더, 목숨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정말 정말 사랑하는 인연들을 도와주고 싶고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이 길을 못 가는 거야. 오직 사랑만이 고통과 두려움을 다 이길 수가 있지, 돈을 준다고 해도 이 길을 못 가요. 그냥 돈 조금 벌고 살지 이러지,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겠어, 그쵸? 그래서 득도를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먼저 그런 소중한 인연을 맺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깨달음까지 갈 수 있어. 제가 그래서 그 인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고 그래서 이제 깨달음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고, 앞으로 완전히 보림 끝났고 완전한 그 대각의 경지까지도 갈 힘을 얻는 게 바로 그런 소중하고 사랑하는 인연들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변한 점이고, 또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아픔의 발자국만큼 지금은 어떻게 가느냐, 제가 이렇게 한 발 디딜 때마다 아픈 걸 봐. 아픈 나를 보면서 이런 나를,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아프지만 이 발자국이 사랑이란 걸 분명히 알고, 이 발자국이 한민족의 어떤 아픔과 고통, 그리고 인류의 고통을 언젠가 깨어나게 할 수 있는 발자국이란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거를 보면서 가니까 행복하죠. 예전처럼 아픔에 빠져서 절벽만 보고 막 이렇게 고통 속에 함몰돼서 나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지금은 보고 가고 있죠. 여러분이 늘 자기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통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 먹이 쫓는 짐승처럼, 옛날처럼 돈에 집착하는 어떤 동물성의 애고가 하듯이 막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절대 나고 안 돼야 돼. 버림받으면 안 돼야 돼. 이렇게 막 그냥 주변을 하나도 안 둘러보고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뀌고 가고 있는지, 잘 바뀌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마음의 존재로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온 소중한 존재들과 그런 인연을 잘 맺고 가고 있는지, 내가 이 공부를 통해 정말 그런 큰 나무로 성장해서 많은 인연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생을 통해서 큰 행복인지 이렇게 느끼면서 그 아픔을 바라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옆에 있는 도반이 그렇게 소중한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기들 혼내킬 때, 다른 때 뭐 실수하고 이런 거 안 혼내키잖아. 근데 제일 혼내킬 때 뭐예요? 옆에서 관념에 빠지고 미움 애고에 빠지고 수치 애고에 빠지고 집착에 빠진 애고들을 귀찮다고 버리고 힘들다고 버리고, 그러면 엄마는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그 아기 데려다 하루 종일 그것만 할 수도 없고,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 버릴 때 되게 많이 화를 냈잖아. 여러분이 그래도 고마운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아직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부모, 자식, 육신의 물질의 인연을 맺은 인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중한데, 마음으로 맺은 인연이 피보다 강한 게 마음이죠. 물보다 강한 게 피고. 근데 아직 그걸 가슴으로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에게 같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힘이 되고, 아까 의강학이랑 대담하는데 그러더라고. 혼자 이 길을 어떻게 가겠냐고. 맞죠? 같이 있으니까 이게 이끌어주고. 하다못해 헬라 엄마도 여러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더 돌을 닦으려고 하지. 그러지 않으면 헬라 엄마는 더 이상 더 뭐 닦을 이유가 없어. 난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얼마든지 살 자신 있고 혼자서. 여러분의 존재가 있으니까 나를 찾고 더 닦아야지. 우리 아기들이 소중하고 아프고 공부 안 된 아기들이 엄마 도와주세요 하니까 도와주고 싶고 그 마음 때문에 가는데 그 인연이 나를 성장시키고 그게 아프지만 나를 성장이 아프지만 그게 사랑이라 내가 더 행복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화내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존재가 과거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인연을 맺고 여러분의 사랑의 나무는 그 아픈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봐요. 그리고 나를 생각하며 너무 소중해서 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없는 아기는. 그래서 그게 공부가 안 된 친구야. 공부 안 돼갖고 지금 벌 받고 있는 아기들은 다 그런 아기들이잖아. 아무도 원하지도 않고 짐덩어리가 돼서 자기도 다 버렸고 남들도 다 자기를 버렸고 마음 공부를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그걸 안 보고 내 존재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타인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가식이 아니잖아.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한 진심으로 진심이 아닌 가식은 언젠가 탄로가 나죠. 몇 달 못 가요. 모든 인연이 그래서 가식을 쓰는 인연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탄로가 나죠. 근데 진심으로 어떻게 여기는가를 보면서 관계를 맺는 방식. 여러분도 이 공부하기 전에 살아온 삶을 보면 그래도 괜찮게 살아온 아기들, 자살했다는 아기들 보면 인연을 소중하게 끈끈하게 잘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아기들이고 인연을 함부로 하고 다 버리고 살아온 아기들일수록 인생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존재의 수치라 인연을 오래 못 이어가는 거야. 내 수치 보여주기 싫어서 가식 떨다가 버려버리고 상대가 가식 떨는 거 보기 싫어서 버리고 진심으로 못 맺으니까. 근데 이제는 진심으로 맺을 때가 됐는데 못 맺는 아기들, 마음으로 인연을 소중하게 못 맺는 아기들은 공부가 되지 않고 있고 아픔도 못 느끼지만 행복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한번 딱 관조할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가 간 길이 아프지만 이 아픔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내가 내 아픔을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과거부터 살았던 걸 보면서 내가 과거에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가 다 해답이 풀려. 여기 와서 이 공부를 하려고. 그리고 이 공부하면서 해답이 풀려요. 내가 앞으로 어디에 갈 거지 다 보이거든. 그렇게 내 인생을 좀 이렇게 쭉 보는 그런 시간이 마음 공부 시간이거든요. 진짜로 그게 경지가 높은 마음 공부예요. 초참 재참들은 마음 느끼기에 급급하고 뭐 이렇게 수행법 배우기에 급급하지만 이제 공부가 좀 된 견성해온 아기들 우리 마스터 아기들은 지금 이미 인연을 서로 맺은 지 7년 막 5년 몇 년 다 몇 년씩 됐잖아. 여기 오면 막 이제 언니 동생 오빠 형 뭐 다 관계를 그렇게 맺었어요. 도반들끼리 얼마나 소중한 관계를 맺었는가. 그 도반이 있어서 내가 가는 일이 외롭지 않고 우리가 서 의기투합하고 소중하고 마음으로 이해받을 수 있어서 진짜 형제 자매 핏줄보다 더 소중한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소중한 존재로 내가 보고 있지 않아. 내 도반을 그리고 내 스승을 내 제자를 그러면 진실한 마음 공부인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 그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그냥 립서비스로 사랑해. 절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고 애고는. 소중하면 미워해요. 미움도 가차없이 써줘요. 소중하니까 내 새끼 때리는 것처럼 그걸 못 받아들이는 애고가 그게 미움이지.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고 끈을 놓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걸 또 미움받아도 끈을 놓지 않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배우려고 하고 이게 진실한 관계거든. 그걸 통해서 모든 아픔이 갈물이 되면서 진짜 푹 녹익은 곰삭은 그런 깊은 인연이 되는 거야. 미워했다 사랑했다 이러면서 마음으로 진짜 깊어지는 법이거든요. 그게 진짜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쭉 그렇게 보면서 그래서 지금은 혜나 엄마는 이렇게 살아. 나는 구경하면서 살아요, 내 인생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여행자가 이렇게 기차 타고 여행하듯이 헤라가 사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 여자가 얼마나 아픈 길을 걸어왔는지도 다 아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 아기들의 인생도 이렇게 보고 저 아기가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도 난 다 보여요. 그 아기가 살아온 걸 내가 이미 다 봤으니까 마음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저 아기가 성장해서 내 나이쯤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럼 가슴이 뛰고 너무 멋있고 행복하고 우리 견성회원 아기들 제 지역 리더나 우리 저를 따른 아기들이 아 저 아기가 공부되면 이렇게 되겠지? 저 아기는 이렇게 될 거야. 너무 행복하고 그 인생이 그 아기의 모습이 변한 거를 이렇게 내가 보고 있고 너무 그래서 행복한 거야. 나무가 이렇게 커 성장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성장하면서도 하는 줄도 모르고 고통에 함몰됐다면 지금 아프면서 성장하는 나, 행복한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단순히 쾌락이 아닌 행복은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서 그 삶이 아름답지만 아픈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여행하는 듯이 성장하면서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 내 인생과 더불어 여러분과 같이 어울려서 서로의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 같고 너무 재미있고 참 잘 살았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인연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필요한데 많은 아기들이 그냥 와서 오늘 열등이고 청산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만 마음 공부를 이제까지 많이 했어요. 이제는 한번 결산할 때가 된 것 같아. 영채마을이 11월 말에는 저기 영채 스튜디오가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12월 달에는 아마 저기서 수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영채님 오시고 한 1주년, 2주년째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진짜 진입한 수행을 하는 수행자가 됐고 우리가 서로서로 만난 인연이 여기 지금 도반으로 맺은 인연들이 너무나 크고 깊어요. 근데 이번에는 영채마을에서 막년에 겸해서 영채 대상 시상식 그거를 3박 4일 중에 하려고 합니다. 12월 두 번째 주 수행에 견성 특별로 영채마을과 크고 작은 어떤 여러 인연을 맺고 올해의 인연을 맺은 견성회원 아가들이 특별회원 아가들이 특별 프로그램 신청하면 그 아가들과 같이 한번 인생을 그렇게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그 모든 인생을 영채마을 이 마스터 아가들과 저에게 다 보여줬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저도 다 보여줬어요. 제 인생을 우리 아가들한테. 저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비참함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 마스터 아가들의 인생도 사실은 많이 많이 보여줬고 그렇게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와서 같이 그 맺은 인연을 한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인연을 맺었는지 확인하고 사랑도 확인하고 마스터 아가들과 저와 함께 우리 인연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팠던 순간도 얘기를 하고 되게 괴로웠던 순간 행복하고 소중했던 순간도 얘기하고 서러웠고 서운했던 순간도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나도 한번 보듬어주면서 그 아픔을 인정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갈무리해 갈지 그리고 혜라 엄마가 성장했을 때 우리 아가는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고 견성회원 특별 프로그램을 12월 달에 두 번째 주에 할 거예요. 영채마을과 소중한 인연을 맺은 아기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3박 4일 중에 토요일 저녁에는 그 영채마을 대상 그냥 뭐 막년회 겸해서 지역 리더 아가들을 다 초청해서 그 아가들이 이제 신청해서 온 아가는 우리랑 같이 그런 걸 나누고 그리고 그 시간에 다 같이 참여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온 아가들은 그때 하루 와서 같이 그 시상식에 참여하고 같이 축제하고 놀고
이러는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로 정했죠? 제목을 좀 특별한 그 어떤 마음 공부.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목을 아까 아침에 묻길래 제가. 그림으로 본 내 인생의 발자국. 그림으로 본 내 인생의 발자국. 제가 내 인생의 발자국이라는 그림 그렸잖아요.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내 아픔을. 근데 그림을 통해서 본 내 인생의 발자국이라는 주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볼 때 가장 아픈 자기 인생의 순간을 표현하는 것 같은 그림, 가장 의미가 있는 그림, 보면 아프고 내 존재를 표현하는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이게 제일 아팠는데 이 그림을 보면 내 아픔이 생각이 나. 그런 그림을 하나씩 미리 이제 선정을 해서 알려주면 우리 아가들이 그거를 전부 이렇게 걸고 그걸 보면서 내 아픔도 인정하고 이해받고 그리고 산책도 하고 그림 치유도 하고 3000배도 한번 하고 3000배를 통해서 그 올라온 아픔을 한번 발산도 하고 그리고 헤라 엄마와 이제 이제까지 2년 마스터 아기들과도 이제까지 아프고 힘들고 했지만 되게 좋았던 2년 서운했던 것도 싹 다 얘기하고 하면서 막년의 경험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그래서 산책도 하고 되게 편안하게 차도 마시고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명상도 하고 하면서 걷고 대화하면서도 내 아픔을 고백할 때 그 아픔이 올라오겠죠? 그림도 이제 전시해서 이렇게 전체 명상홀이나 실무관 쪽에 다 그림 전시해서 보게 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뜻깊은 어떤 프로그램 사실은 그게 진짜 마음 공부거든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게 여러분이 아픔을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아픔으로 못 들어가는데 인생의 아픔을 일단 느껴야 되는데 이 지금쯤이면 여러분이 아픔도 느끼고 수치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껴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그거를 소화할 수 있고 또 옆에 도반들과 견성회원들은 또 친해졌죠. 많이 친해져서 다 이제 식구 같고 하니까 같이 있으면 얘기꽃도 피고 옛날에 네가 이랬었지 얘기하면 그럼 그거 얼마나 재밌겠어. 옛날 얘기하면 정말 헤라엄마 할 얘기 많네요. 근데 견성회원들이 좀 실수를 많이 했어. 헤라엄마 재밌게 해주려고 그치. 마스터 아가들한테도 벌써 몇 년째 똑같은 얘기하는 놀려먹느냐 그래 헤라엄마가. 재선아기 보고 맨날 너 항아리 수제비 응? 재선아가 이제 힘들잖아 툭하면 항아리 수제비집 차린다고 나간다고 우럭해갖고 그럼 나는 이제 그때는 말렸는데 나중에 툭하면 해 근데 재밌어서 하는 거야 왜 골려먹는 재미가 있잖아 그러면 아 해나님 이제 아니에요 막 이러면 재밌잖아 나름 그러니까 맨날 너 항아리 수제비 맨날 하고 우리 군면하기 고속도로 가다 이렇게 차 멈추고 엄마 어디로 갈 거야 이랬던 바보짓 했던 거 맨날 얘기하잖아 재밌어 놀리면 막 미칠라고 해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 견성이랑 아가들도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놀려먹는 아기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그게 사랑이거든? 추억이잖아. 그런 추억이 있는 거지. 여러분과 다 그런 아픔이 다 추억이 돼요. 시간이 흐르면. 그렇잖아? 속을 지글지글 쓰신 아기들이. 저 김은숙 아기 나 없을 때 도망가서. 김은숙 도주. 이렇게 카톡에 뜨고 이렇게. 그런 게 다 추억이 되는데 그런 사랑을 좀 느끼고 깔깔 웃으면 아 인연이 깊으면 이렇게 행복하고 좋구나. 그래서 사소한 아픔으로 버리지 않게 되고 인생을 다르게 살게 되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마음의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뒤에 제가 부수적으로 프로그램 있다 이렇게 소개한 거고 진짜 오늘 티토크의 강의 주제는 여러분 깨달음에 목매면서 너무 깨달음 하고 제가 깨달으라고 하지만 깨달으라고 하는 거기 집착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자고 깨닫자고 하는 건데 인간답게란 자기 마음의 존재로 인정하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마음의 존재로 상대를 보면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마음의 존재로 안 보면 짐승학대하는 아기들은 마음이 없다고 여기는 거지. 짐승은 물건이라고. 물건은 집어던지기도 하잖아요. 자식을 집어던지진 않지. 아플까봐. 마음은 아플까봐 소중히 다뤄. 그래서 사람을 마음의 존재로 안 다루면 그걸 함부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나와 남을 타인을 소중한 존재로 다루고 인연을 맺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고 살자고 깨닫자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깨달음으로 가는 거라 목적 지향적인 공부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나와 소중한 인연들을 마음의 존재로 인정하고 그 아픔을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고 살아야 진짜
인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삶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라는 거를 그거를 좀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틱톡에 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마스터 지금 여기 있는 아가들이 자, 헤롬마 말이 공감이 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도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했는지 돈을 많이 벌고 뭐 내가 여기에서 뭐 나이가 얼마큼 더 먹었고 키가 얼마나 더 자랐고 예뻐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얼마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는가가 중요해요. 세상이 미웠는데 사랑스럽고 그리고 내 존재가 하찮게 여겨졌는데 소중하게 느껴지고 나에게 온 모든 인연은 다 수치스럽고 싫었는데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난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많고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고 할 때 나는 참 잘 살고 있고 행복한 존재예요. 아무리 아파도 그걸 못 느끼면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쾌락적으로 짐승으로 동물성 애고로 뺏으면서 살고 있는 거를 자 아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또 내가 얘기를 참 고소하고 재밌게 하려고 했어. 내가 아이씨 내가 눈물이 나와갖고 이거는 진짜 아니야 눈물이 나와서 눈물은 있고 재미있게 꼭 고소하지 우리 아기들 놀리는 얘기할 때는 그렇게 고소해 아주 나 놀릴 때마다 고소해 그래서 내가 잘 놀리죠 고소해서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 그 인연이 그렇게 고소한 거예요 근데 또 아프고 헤라 엄마의 눈물은 오늘의 눈물은 행복해서 운 거니까 여러분 근데 주책맞게 눈물이 나온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존재인 여러분이 제 옆에 있어줘서 세상에서 제일 어떻게 또 눈물 나와 세상이 제일 행복한 헤라 엄마였어요 우리 아가들 너무 사랑하고 엄마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지랄 맞게 혼내켜도 받아줄 거지? 그건 진짜 미워하지 않는 거 알죠? 미움 메고 죽일 때 할 수 없어 어떻게 마음이 아파도 엄마가 혼내킬 때 잘 받아줘서 고맙고 우리 아가들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엄마가 꼭 그렇게 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엄마 물러가요 안녕 박수